네, 썬데이탐 시작합니다. 베일톤, 캣피쉬, 오토와우네요. 네. 와, 와, 캣피쉬, 뭔가 이름처럼 귀여운. 네, 와, 상아색. 상아색이다. 와, 이거 너무 작다. 이거 진짜 이거 미니 페달 중에서도 더 작은데? 진짜, 우와, 가볍기도 진짜 가볍고. 예, 센스 네 가지 노브가 있네요. DK랑, 레졸레이션. 네, 오, 진짜 가벼워, 진짜. 너무, 이건 장난감이지. 이 오토와우라고? 말도 안 돼. 160g, 네. 엄청 작고 엄청 귀엽네요. 베일톤의 오토와우, 캣피쉬. 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네 번? 아. 야르! 네. 자, 오늘 베일톤! 네. 또 시작이죠? 캣피쉬. 네. 또 시작했어요. 예, 네, 베일톤 또 시작했습니다. 어따부터 이게 네. 그 우리 기타리스트 박창곤 선생님 모시고 아, 봤어요. 그 리뷰한 거. 무어 오디오 거를 했는데 네. 그 저거잖아요. 그 멀티 이펙터인데 네. 87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에 완벽하던데요. 그러니까 세상이 베일톤하고 무어 오디오로 바뀔 것 같아요. 아, 이게 그러니까 다른 그 회사나 브랜드들이 예. 뭐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없는 구멍이 없어요. 가격대도 가격대고 나, 사운드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가격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. 일자 어딨냐고 막 네. 일자 가격이 53,900원이에요. 네. 그 일 153,900원이라도 믿겠는데 53,900원이면 와 이게 아 어쨌든 얘는 캣피쉬입니다. 네. 오토와우고요. 우리 캣피쉬가 캣피쉬면은 맥이죠, 맥. 네, 영어 C로 근데 여기 지금 K로 시작을 했는데 네. C로 하면 맥이라고 합니다. 네. 왜 캣피쉬가 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잠자리도 드래곤플라이잖아요. 네. 파이어보드도 꾀꼬리고 이름이 파이어보드 대박. 이름이 참 무섭습니다, 다들. 네. 너무 막지였죠, 네. 영어. 자, 캣피쉬 네. 한번 그런 느낌을 좀 뭐 뭔가 고양이스러운 느낌. 아예 네. 매기스러운 느낌? 네. 끈적끈적하나 와우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? 네. 이제 오토와우가 이제 피킹에 세기로 그렇죠. 와우를 조절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세기를 조절하는 노브도 있을 거고 뭐 밟느냐 뛰느냐를 조절하는 노브도 있을 거고 네. 와우냐를 조절하는 노브도 있을 네. 거고요. 그리고 와우... 또 톤을 또 조절하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. 네. 네. 자. 지금 넣었어요. 네. 센스티비티예요. 확 올라오네. 확 올라와. 이게 이렇게 뛰는 거랑 밟는 거랑 두 가지가 그렇죠, 있구나. 그렇죠. 얘는 프리퀀시 톤이 되겠죠 뭐 그 레인지를 조장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레조넌스 DK. 아 뒤에 딸려오는 그 테이름의 네, 느낌이 네 부드럽거나 약간 칼지거나 이렇게 바뀌네요. 예. 맞습니다. 네. 이게 5만 원? 5만 53,900원 장난 아니다. 예. 자 우리 이거를 톤을 좀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우선 마샬을 한번 물리고요. 레드락
오, 좋다. 네. 갑니다. 좋다, 순해요. 이게 터치와우가 너무 역가가 세면 역각 세면 못 들어요. 못, 맞아요. 막 치기도 겁나고. 예. 맞습니다. 이게 뭘뭐 노브를 어느 정도 돌려도 그 정도 그렇게 막 막 확확 티가 확안 나고 티가 안 나고 참 좋아요. 그냥 맥스와 미니멈 막요뭐 정도 이 정도. 정도의 극과 극은 있는데 그 중간에서는 뭐 그냥 괜찮아요. 예, 다다 소리가 무난하게 다잘 묻는. 이렇게 기타 신세사이저 같은 소리도 좀 나고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 톤에서 팬 들어가 볼게요. 다시. 지금 레드락하고. 자, 이거 꺼볼게요. 좋네요. 오, 뒤에 우선은 테이름도 그렇게 많이 뭉개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원음이나 이런 거 손실도 별로 없고요. 그리고 와우 느낌이 그대로 살려서 좀 선명한 느낌의 와우,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. 그좀 그냥 우리가 돈로 와우 쓰면 네. 소리가 좀 탁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근데 뭉개지고. 저 지금 우리가 저거 소틱 와우인데 저게 좀 소리가 맑아요. 아. 근데 그거보다 더 맑은 것 같아요, 와우 아, 소리가. 맞아, 맞아요. 이게 우선 그 톤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, 프리퀀시도 있고 해가지고, 그런 거에 톤에 대한 맑음과 좀 이런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거. 가격도 가격이고, 사운드도 사운드고, 뭐든지 부담이 없네요, 지금. 이게 뭐 이렇게 좀 목돈이 생기면 뭐 좋겠지만 뭐 그쵸. 목돈이 생길 일이 잘 없잖아요. 근데 조금씩 이렇게 야, 5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갖고 뭐 할까 하고 뭐 달랑 삼겹살 사 먹으면 끝나는데 와우를 사 놓으면 평생 가죠. 진짜 술 한잔 안 술한 먹고 잔 먹고 이거 얘 사면 사면 돼.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와닿아요. 내가 뭘 왜요? 사고 싶은데, 아, 그래, 밥한번안 먹고, 그래. 술한번안 먹고. 이게 왜 이렇게 와닿지, 요즘에?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한 줄판 얘기죠? 그러니까 반려묘라 그러죠? 네. 반려 고양이? 네. 반려묘 드리겠습니다. 같이 살아야 되는 네, 거야. 내 반려묘. 평생의 반려묘. 누구든지 즐겨요. 옆에 1톤 캡. 시 이. 역 좋습니다. 짠. 네. 한 줄평 야, 드렸고. 이거는 점수가 네. 가격이 싸갖고 좀 아, 많이 이 들어야 될것 같아. 가격이. 화끈하게 주구나, 이거. 네. 야, 이 정도? 와, 네. 이거 말이 됩니까, 이게 말이 진짜? 8.9점인데. 안 돼. 아,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싼것 제일 싼 같아요. 것 같아요? 네. 우선 35년 전에 어쨌든 8만 원이었습니다, 보스가. 35년. 대박이다. 자, 정말 가격에 놀라고 사운드에도 가격에 놀라고 사운드에 기쁨 주는 그래. 네, 베일톤 캐피쉬였고요. 여러분들도 뭐 그냥 부담 없이 사용하려면 뭐 이런 오토 와우 예, 갖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베일톤이 준비되어 아, 있어요. 그러네요. 네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미니멀한 그런 베일톤 사운드가 나타날지 한번 야, 기대를 궁금합니다. 해보면서. 네.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!